세라주에 왔습니다. 대원 베네핏 CEO라고 하는 스튜디오인데요.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온두라스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도 있는 너무 재밌는데요? 여기는 과테말라의 In the flowers and taste is very common in Spanish. 무비스타. 무비스타. 리얼리 리얼리. 그리고 에스텔바? Feel like at home. Long-term relationship, right? So welcome. 이제 과테말라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온두라스로 가는 비행기로 가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이제 떠납니다. 보십시오. 과테말라를 떠나는 곳 짐이 진짜 많아요. 물론 제가 짐보다 가볍겠지만 짐이 더 무거운 느낌입니다. 지금은 이제 과테말라에서 이제 엘살바도르로 경유해서 엘살바도르 3시간 있다가 온두라스로 갈 겁니다. Yeah, 온두라스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느낌의 공항이고 마중을 와준 산타루시아의 관계자인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온두라스에서 우리를 도와준 산타루시아의 문장이 그와의 관계가 지금처럼 이어질 것이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유서 깊은 메리시 가문의 5세대 프로듀서다. 이 가문은 니카라과의 철도 산업을 돕기 위해 온 독일 사람들이었다. 니카라과 정부는 그들이 모든 일을 끝냈을 때 안타깝게도 돈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땅을 준 것이다. 아주 높은 산 위에. 재밌는 사실은 그들은 독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니카라과에 남아서 그 나라에 시작된 커피 혁명에 동참했다. 1908년 첫 커피 나무를 심고 그들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그들이 소개해준 숙소는 그 어느 곳보다 좋았다. 와, 레스토랑도 되게 좋다. 밥 먹으러 왔나? 이게 라임 좀 뿌려야 되네요. 이 나라는 생선이 참 많았습니다. 맛도 기가 막혔습니다. 여행을 다닐 때는 늘 겸손해야 한다. 이때 나는 너무 들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차 뒤편에서 에리유엔과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했다. 100km 이상의 달리는 차 뒤편에 앉으니 바람이 얼굴로 굉장히 강하게 불어왔고 숨이 점점 안 쉬어졌습니다. 얼굴 표정과 낯빛이 점점 창백해지는 게 보이시나요? 하루 뒤가 아닙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갑자기 천지가 안개로 뒤덮입니다. 화면으로 보이는 것보다 현장에 있으면 주변이 더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온두라스 CO 1위 산타루시아 농장의 게이샤가 자라는 곳은 어떤 모습일까요? 커피는 항상 이렇게 사람이 오기 힘든 곳에 있습니다.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느낌이 깜짝 놀라기도 했고, 왜냐면 올라가는 그 시점에 육지라 하면 그렇죠, 땅에서는 안개가 없었거든요. 근데 딱 그 지점부터 해서 올라가면서 그곳에만 안개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끼어 있고, 근데 그 안개를 통해서 가는데 그쪽에 마을도 있는 거예요. 마을의 사람들은 그 안개가 이제 당연한 듯이 그냥 살고 있고, 조금 멀리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정도니까
와, 이게 미기홍인가? 이런 곳에서 자라는 커피는 어떤 맛일까? 그 생각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온두라스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도 있는 산타루시아 농장, 그 중에서도 세로아주에 왔습니다. 대만변의 피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굉장합니다. 여기 오면서 안개 뒤덮여 있고 거의 이곳은 햇빛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게 정상인 상태랍니다. 안개. 체리. 비가 오니까 이렇게 체리 색깔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양도 적고. 와, 비 맞으면 적당하다. 포토 타임. Thank you. So why don't you make Santa Lucia logo? Huh? Yeah, 요한이. 무척 좋다. 이 농장의 매니저 요한. 이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해두자. 괜히 매니저가 아니다. Please tell me. 이들은 모두 한 팀이다. 그들이 세계 최고의 커피를 만들어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알 필요가 있다. 이제 곧 게이샤를 따야 한다는 그. 이때가 3월 중순쯤이었다. 올해도 저는 산타루시아로 갑니다. 어느새 이 영상이 작년이고 1년째 지나서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네요. 이 정도로 날씨가 변하게 되면 마지막 몇 개의 품종들도 충분히 잘 익게 된다. 어쩌면 이 안개가 일종의 신호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올라온 그들의 랩실은 생각보다 운치가 있었다. 산타루시아 잘생겼다. 그때 산타루시아 God is back. Yeah, God is back. Oh, okay. Three years ago, a little nice. Yeah, now and then. So we cut everything from all the three farms. 아, 코마난트 is very hard. I just got used to it by now. And I use like a very coarse grind setting for the AeroPress recipe that I use. Yeah, yeah, yeah. So it's not that hard to like grind it, yeah. Okay, sure. Propose sale there. Propose sale geisha. Yeah. In your cafe. Oh, nice, yeah. Nice. Yeah. Fantastic. Pretty good score. Yeah. Really good store. Score. And they were like, everything has to go. Do you want this? And he was like, yes. So we only paid to bring it to Honduras. Okay. Yeah. So all the samples that come from the farms, we don't really have a great grinder for like the samples, but we do what we can. Yeah. No problem. This is Guatemala. Right? Yeah. Sure. So. 이 에티오사르라는 품종은 코스타리카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품종은 그들이 운영하는 니카라과 농장에서 유일하게 커핑 점수를 90점 이상 받은 품종입니다. This variety was the only one that got 90 plus in our private auction. Do it as natural. 그 품종을 온두라스에 심어서 수확한 것이죠. 낮은 고도에서 자랐는데도 퀄리티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내일 니카라과의 에티오사르와 온두라스의 에티오사르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e yellow bourbon honey I was telling you about. So this will also try tomorrow. Oh. That's also due because we don't have like a lot of sunlight. Mm-hmm. That's why it gets that black color. Oh. Yeah. I see. Really sweet. Yeah. Kind of smells dry. Like a dry like cáscara. Aha, yeah, yeah. Cask coffee husk. Yeah. 진짜 오랫동안 그거 했나 보네요. 카스카라 향이 엄청 나는데. 오. 직접 그들의 농장을 보고 그들을 만나서 하는 커피는 엄청난 생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귀여워요. 정말. 확연히 이 나라 사람들과는 외모가 다른 에르윈. 그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커피, 빨리 커피. 오, 에어프레스 커피. 약간 자몽이 나오는데, 흰빛이 자몽 이런 게 나오고 신기하네. 그것도 단맛이 빡 받쳐져 있잖아요. 자몽, 신 자몽이 아니라. 맞아요. 그 진짜 신기하네. 신화를 재고 있었어요. 커피가 그의 가족에게 어떤 의미일지 참 궁금합니다. 철도 사업을 하던 그의 가문이 이제는 커피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네. Cuando ganan por mínima cantidad, ellos son buenos. 분위기가 맞죠? 약간 수확하려는 분위기인데? 온두라스 커피가 온두라스 커피 다워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농장은 엄청난 강점을 가졌죠.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안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잠깐 구경하고 내일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제발 대박인 것만 다 먹으면 과테말라는 엄청 뭔가 인사하면서 가야죠. 사람들이랑 교감하고. 아, 대표님 여기 딱 서보시죠. 그냥 전화하고 계세요. 전화 받아! 전화 받아. 산지를 다니며 만나던 숙소 중 가장 아름다운 곳. 온두라스에 있는 호수입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절경. 모닝인 곳이다. 바로 왔습니다. 이름이 더 늘었습니다. 이름이 더 늘었어요. 신기한 게 하루가 지나자 안개는 모두 사라졌다. 그러자 드러나는 엄청난 절경들. Really surprised. We experienced two different ultimate. 날이 좋으니 덮어뒀던 커피 체리들을 다시 말리기 시작한다. 사실 습한 기후가 커피의 가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체리는 오렌지 버번이다. 색깔 자체가 다른 체리랑 다르다. 아슴? 오렌지 맛이 나지는 않는다. 아, that's why a little bit. The very best pickers. So like you can see the picking is like pretty. 온두라스도 여전히 능숙하고 잘 익은 체리를 잘 수확하는 피커들을 구하는 게 매우 어렵다. 눈으로 보기에도 약간은 들쭉날쭉한 색깔들. 그들은 그래서 마치 에티오피아에서처럼 수확이 다 끝나고 핸드픽을 한다. 잘 익은 체리만 수확해도 커피 맛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이다. 우와. This one they did a better job at it. This is Laurina. Laurina. Yeah. 라우리나라는 커피 품종은 카페인 함량이 적고 끝이 뾰족하게 생겼다. 저런 체리 안에 우리가 마시는 커피 생두가 들어있다.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Yeah. 체리 그대로 말리는 것이 내추럴이고 체리를 벗기고 물에 씻어서 말리는 것을 워시드 가공이라고 부른다. 이 두 가지 가공으로 커피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 너무 너무 부러워.
아 진짜요? 요 근처에 아 올리스 램피라. 다른 농장의 램피라네. 오 램피라. 굉장히 다양한 농장들이 또 여기 본토에 있네요. 자 세계 최고의 농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 좋은 커피 농장은 숨겨져 있습니다. 찾아가기 정말 힘든 잔 환경 속에 있죠. 산타루시아의 게이샤 카소나 랏. 야 카소나 열려 있어요 지금. 맞네요. 와 빠지게 열려 있어요 그냥. 더 좋은 뷰로 간다고 합니다 카소나. 누구 있는데 안에? 누구야? 아 내리는 거다. 죄송합니다. So when we bought the farm, this abandoned house was here. 아 됐어. So they were like, we're gonna call this little. 온두라스 산타루시아 게이샤 카소나라는 커피 이름이 생기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버려진 집 때문이다. 카소나가 스페인어로 집이란 뜻이기 때문이다. 이 건물을 활용해 보려고 했지만 사실 조금 위험해서 그러지 못하고 있다. 아, 웃기다. 이 둥지 때문에 이 농장. 뭐예요? 개미들입니다, 개미. 대박. 이거 뭐예요, 이거? 와, 너무 재밌는데요? 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미였어요. 이런 거 봐본 적이 있으세요? 이파리를 하나씩 다 물고 와 대단하다. Do you want me to take a picture of y'all next to it? Yeah. With your camera or? 이걸로 찍을까요? 일단 소개 좀. But it still does very nicely here. 산타루시아의 카토아이 품종도 굉장히 맛이 좋다. 내일 모두 맛볼 수 있다고 한다. 2019년 여기에서 수확한 커피가 온두라스에서 1등을 했었다. 가장 오래된 게이샤 나무가 2014년, 즉 1위를 한 커피는 수확한 지 2년째인 커피였던 것이다. 사실 반대편에는 트렌귤로라는 이 게이샤의 자매 같은 랏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 랏이 정말 미쳤다. 진짜 맛있습니다. 신기한 것이 200m 정도 차이를 두고 똑같은 게이샤 커피를 심었지만 두 랏의 차이가 굉장히 다르다. 올해 우리는 트랭귤로 랏을 블랙로드 에디션으로 제작을 의뢰했다. 균일한 열매와 소성도 그리고 크기까지 모두 정밀하게 맞춘 랏이다. 블랙로드 에디션. 갑자기 등장한 진정한 탐험가 말로 등반하고 있다. 누구? To see if there's like a difference or not. Yes. Different. Yeah, very different. But this is a little bit similar. Yeah, exactly. Branchy. 다른 나라의 게이샤 나무와 조금 다르게 생기기도 했는데 이 지역의 햇빛이 그늘 재배를 하지 않아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테루아가 확실히 뭔가 다르다. Been doing more recently is that we're actually grafting, doing that in Nicaragua. 최근에 시도 중인 하나의 기술이 게이샤 나무의 뿌리를 리베리카와 접합시키는 것이다. 모든 게이샤에는 아니고 몇몇 나무에 시도 중인데 이런 기술은 니카라과에 있는 그들의 농장에서 찾은 것이다. 리베리카 커피 나무가 훨씬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스템은 가뭄에도 여러 가지 병충해에도 방지를 할 수 있다. 근데 커피의 퀄리티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엄청 도움이 된다. And then that one has a much thicker. How can you make this? Grafted. 붙여버리는 거죠. 아 리베리카예요. Grafting would be kind of like this, like an Arabica variety. And then you would grab like the root system. You would like kind of like put it together, tie it with some parafilm, and then that becomes like the new like coffee tree. Yeah. Very interesting. Surgery. Like, can it be? 아까 보여드린 접합한 걸 접합 접합을 해서 리베리카 뿌리의 게이샤가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Now harvesting. Now. Yeah. Mostly, like this is still a little bit too. I would want it to be more like this color over here. Oh yeah. Not like, really like this one. Yeah. So we might let this tree like mature a bit more. 그는 더 잘 익은 상태에서 체리를 뒀다가 수확을 하고 싶어한다.
적어도 이 정도 색깔이 되었을 때 수확해야 더 달콤한 커피가 된다. 이런 색깔을 피의 색깔과 같다고 이 지역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래서 피커들에게 이런 색의 체리를 수확해 오길 요청하고 교육하지만 쉽지가 않다. So we teach people like what the color is we want them to harvest and then they go and not the best, but they try. With a little bit of more rain, this will open up and blossom. Yeah. But if you smell 어떤 바리스타들은 커피 블라썸 향을 맡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더군요. 산타루시아 게이샤넘의 꽃은 어떤 향일까요? 와, 게이샤. Yeah, still geisha. 커피 나무 위에서 말라버린 체리들. 근데 코스타리카에는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해버리는 곳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체리는 수확해서 가져가도 보통 가공하면서 제거됩니다. 가벼운 체리들은 물에 떠내려가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Like, so we finished drying it. I saw this in Costa Rica, dried on cherry. Really? Yeah. How did it taste? No. Very similar to the natural, but more sweetness. Really? Yeah. Interesting. Yeah, interesting. So I'm gonna look forward to that. okay. 여기 지금 피커가 열심히 수확하고 있습니다. 피커가 먹네요. 이러셔도 됩니다. 이분 누구죠? 이런 중에 피킹해서 다 먹고 당구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잘 익은 체리면 일단 정규직 피커를 오늘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또 체리를 따시고 오 피커들인가? 저걸 쓴 피커들 보통 있던데 목소리가 들립니다. 피커들의 목소리가. 예, 교육 좀 부탁드립니다. 왠지 모르게 산지의 피커들을 만나면 신비로운 기분이 듭니다. 체리를 수확한 현장을 본다는 것은 나에게 참 생각도 못 해본 일인데. The middle of the geisha. Okay. Oh, they're picking.